안녕하세요. 요리보고입니다. 오늘은 인기 만점 밑반찬 중에 하나인 우엉조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단맛과 짭짤하며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으로 든든한 반찬뿐만 아니라 김밥 재료 등 활용도도 높은 우엉조림을 쉽고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엉 손질해 볼게요. 우엉 껍질에는 사포닌을 비롯해 영양소가 풍부해서 솔로 가볍게 문질러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껍질에 손실 없이 깨끗이 제거됩니다. 깨끗이 헹구어서 준비해 주세요. 우엉은 가늘고 일정하게 채 썰어 주세요. 가늘게 채 썰어 주시면 조리 시간을 단축해 줄 뿐만 아니라 양념이 잘 배이고 골고루 익힐 수 있습니다. 우엉을 물에 담그고 밀가루 한 수저를 넣고 섞어 20분 담궈주세요. 이 과정은 별도로 삶아줄 필요 없이 아린맛을 제거해주며 우엉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줍니다. 20분 후 두세 번 헹구고 체에 받쳐 준비해주세요.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우엉을 넣고 2분에서 3분 볶아주시는데요. 우엉을 볶아주시면 우엉 특유의 향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볶아지면 간장 6수저를 넣고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볶아주세요. 간장의 양념이 골고루 배이면 물 150ml를 붓고 뚜껑을 덮고 중불로 15분 졸여주시는데 중간중간 뒤적여주세요. 15분 후 갈색으로 졸여지면 조청 또는 물엿 3-4수저를 넣고 윤기가 흐르며 쫀득해지도록 골고루 볶아주세요. 완성되면 불을 끄고 들기름과 통깨를 뿌려 고소함을 더해주며 마무리합니다. 맛은 물론 영양소가 풍부한 우엉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